당시 캐디를 하게 된 계기가 되어서 지금 금년이 13년 금년이 3년에서 3대 전시회를 하게 되는 아마 세 번째 되면 좀 나으리니 했는 이제 밤을 설레고 밤을 설레고 해서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. 저는 오직 소원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을 글로 써서 이 작품을 보는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다른 목적 아무것도 없습니다. 할 생각도 저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보고 마음속에 감동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쓰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하나 이제 이곳에 전시하게 된 것이 좀 섭섭하고 안타까운 것은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거의 없는 상태고 오덕현 선생님에 대한 사람들만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습니다. 저는 이 작품을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좀 읽어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바라는 게 소원인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이끌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여러분 덕분입니다. 고맙습니다.